내가 지금 소개해줄 이 책은 세계의 모든 집 이야기라는 책이야. 우리는 물론 당연하겠지만 매일 집에서 살고 있잖아. 근데 그 집을 보면 내 친구 집을 가든 우리 집을 가든 아니면 가까운 친척 집을 가도 그냥 다 높은 빌딩에 콘크리트 벽을 갖고 있는 다 비슷한 구조잖아. 뭐 간간이 단독주택을 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쨌든 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뭔가 더 다양한 집을 볼 기회가 적은데 이 책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종류의 집을 알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이 변화되어 왔는지 이걸 알아볼 수 있는 책이야. 그래서 그 세계의 모든 집 이야기라고 해서 진짜 정말 많은 종류의 책이 있거든. 그 처음에는 그 집의 역사에 대해서 나와.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여기 피난처에서 첫 번째 도시까지.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정말 잠깐 머무는 그런 의미의 집이었어. 그러니까 오래 머무는 집이 아니라 그냥 오두막집처럼 간단하게 짓고 빨리 옮길 수 있는 그것에서 시작해서 이게 조금씩 집이 발달되어 간 거야. 아예 거주를 할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게 되면서 조금 더 약간 비바람도 피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튼튼하게 만들게 되면서 그렇게 집의 역사가 시작되었어. 그래서 고대에서 중세를 거치고 막 르네상스에서 근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집이 조금 더 형태를 갖춰 나가고 우리가 점점 알고 있는 그런 집이 되는 거지. 그렇게 된 다음엔 집의 역사가 되는데 그 다음에 약간 좀 특이해진 게 주택과 일터를 동시에 하는 거야. 옛날에는 일은 딱 여기서 하고 집은 잠은 딱 여기서 잤다면 이제는 조금 더 뭔가 융합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도 있어. 그래서 막 주상복합공간 이런 것도 많잖아. 그 다음에는 집의 역사 뒷부분은 이렇게 세계 예술가들의 집이라는 걸로 해서 막 모네의 정원 그리고 한국 예술가들의 집 이렇게 해서 그냥 살기 위한 집뿐만 아니라 되게 건축가들의 생각을 갖고 아름답게 지어진 그런 집들을 소개해주고 있어. 그리고 또 우리가 되게 상상 많이 하지 않아? 아, 내가 크면 난 이런 집으로 살고 싶다. 이 동화 아니면 동화 속에 진짜 약간 꿈 같은 집이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 상상의 집이라고 이렇게 실제로 있는 집은 아닌데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집들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 보통 동화 속의 이야기. 그래서 막 백설공주 같은 데서 막 성이 나오고 궁전 나오고 이런 집은 어떻게 생겼을까? 아니면 난쟁이와 같이 산 집은 어떨까? 그리고 막 영화에도 우리 되게 많이 나오잖아, 예쁜 집들. 되게 막 알프스 소녀 하이디에 나오는 산장이라든지 아니면 사운드 오브 뮤직에 그 아이들 되게 많이 사는 그런 집. 아니면 오즈의 마법사 알지? 그건 되게 그런 집이 회오리 바람에 빨려나 들어가는 상상. 그래서 이렇게 되게 우리가 상상을 하는 집에 대해서도 쓸수 있어서 볼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 그 다음에는 물론 역사 속에서도 집이 점점 형태를 변화하기도 했지만 이게 위치에 따라서도 다르잖아. 지금 우리는 한국에 있는데 한국에 있는 집이랑 저 멀리 유럽에 있는 집이랑은 분명히 다르게 생겼을 거야. 그래서 이두 번째 파트에서는 유럽의 집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 그래서 유럽 중에서도 유럽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라 뭐 장소마다 다르잖아. 그래서 무슨 지중해 연안, 동유럽, 북유럽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 지역의 뭐 특징, 기후 이런 거마다 집이 알맞게 변화했을 텐데 그런 집을 나타내주고 있어.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세계 여러 나라의 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양한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인 아시아 쪽을 포함해서 다양한 나라의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고 있어. 유럽의 집은 우리에게 약간 좀 생소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지금은 유럽 쪽이 아닌 아시아 쪽 이런 곳을 본다면 약간 이거 우리 쪽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드는 집들도 꽤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집의 종류를 소개해준 다음에는 집 건축하고 꾸미기. 그래서 어떻게 해서 집이 만들어지는지 과정이 궁금할 거 아니야? 그래서 필요한 재료라든지 집을 짓고 나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해줘야 되는 장치라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미래에 집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집뿐만 아니라 우리 집 주변에서 볼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집에선 살지만 주변에 상업 공간,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물건을 사고 이런 공간이 많잖아. 그래서 그런 집들에 대해서 알수 있어.
그리고 집이라는 게 솔직히 우리 상상만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 그래서 나는 이 책에 이렇게 되게 그림이 많거든.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는 집이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나무 위에 이렇게 지어진 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설명을 들으면 집이 그렇게 될 수가 있나? 라고 이렇게 궁금할 법도 한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서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집의 내부는 이렇구나 하는 걸 조금 더 쉽게 알수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너희가 조금 더 많은 종류의 집,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알고 싶다면 이책 되게 좋은 것 같아. 한번 읽어봐.